이곳에서 1km 떨어진 곳에 북방 한계선 NLL이 있죠. 일하다 정신 팔려서 조업도 우들이 손을 넘는 일도 있는데 절대 회사할 수가 없답니다. 여기는 민물 썰물이 아니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많이 흘러요. 낚시를 나와보면 금방 알지. 네, 여기선 북한 땅이 코앞입니다. 저 산 말고 저기 저 넘어산 높은 산잖아. 네. 그게 금강산이잖아. 금강산이에요, 저게? 네. 그러면 저기가 저 저게 낙타봉. 어디 가요? 여기 여기 바다 여기 이렇게 낙타처럼 생겼잖아. 여기 그 등 등처럼. 이게 낙타봉. 낙타봉이요? 네. 북한이네요, 저기는. 그렇죠, 여기. 요 위에가 북한이에요. 지금 저기 다 북한이에요, 보이는 게 저기. 네, 북한 땅이 지척이라 어선들 출입이 엄격히 제한돼서 어적 자원이 풍부한 곳이 저도 어자입니다. 해마다 4월부터 12월까지만 그것도 고성군 현내면의 어부들에게만 한시적으로 개방되는 이곳에선 요즘 비문어가 잡힌답니다. 바위에 걸린 걸 이렇게 몇 개나 흘러가면서 문어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지. 근데 바위에 많이 걸리네요. 네, 많이 걸리지. 다 미치게 바위인데. 문어가 바위 속에 살. 우와! 한 마리가 잡혔습니다. 이게 저도어장 문어입니다. 네? 저도어장. 와, 오늘 첫 수확. 딱 이런 문어가 딱 맛있다. 이거 오늘 가져가서. 가서 오늘 요리합시다 이거. 응? 와. 자, 나오세요. 여기다. 우와, 심천 입을 이렇게 다르게 심천하네 이렇게. 와. 네, 싱싱하고 힘 좋은 저도장 핑으로 한 마리 또 잡았나 보네요. 그만해요. 찍었죠? 네. 네. 아, 그것도 크네요. 예, 네, 이것도 아껴만 해요. 예. 네. 그런데 오늘은 항구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예, 아유, 아까 이때 이거 형 잡았잖아, 이건 머리. 그리고 여기 저 쨍가 한 두 마리 잡았습니다. 금방 예, 오늘 또 이거 갖다가 형님 저 맛있는 음식 좀 오늘 좀 만들어 주세요. 예, 그래요. 예, 아유, 예. 자, 형님 저 갑니다. 예, 예. 많이 잡아요 또. 예. 예. 아, 원래 저 옛날부터 잡으면 좀 나눠서 먹고 이것도 나눠 먹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돈 떠나서 가깝게 지나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이 집 사람, 이야, 이게 몇 킬로짜리나 돼요? 이거는 한 3킬로 이상 됩니다. 아니, 그렇게 드시니까 모습이. 저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와, 이건 누구야? 포탱이 아니네. 이건 이제 오늘 아침에 저도장에서 잡은 겁니다. 이야, 이놈 봐라. 아유, 어, 이거 막 밑에 춤을 추네. 춤을 추어. 이게 종류가 지금 이건 뭐예요? 피문어죠? 피문어요. 피문어. 그 다음에 돌문어는 없어요? 돌문어는 여기 없습니다. 여기 나는 곳이 아니에요. 문어는 딱 두 가지입니까? 예, 두 가지입니다. 피문어, 돌문어. 예, 예. 그러면 어느 곳이 맛있어요? 아니, 피문어는 맛있죠. 피문어가 맛있어요? 예, 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곳이 이 문어입니다. 피문어. 문어는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들었다 졌다 해줘야 돼요. 아이고, 아니 이게 삶는 게 아니라 데치는 거구만요. 네, 데치는 겁니다. 예. 이래 이제 맛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래야 맛있죠. 부글부글 삶아먹은 건 안 되죠? 네, 안 되죠. 이거 너무 오래 많이 삶으면 또 안 돼요. 씹질 못하는 거지 뭐. 네, 질겨. 오래 놔두면 질겨요. 맞아요. 예. 그동안 궁금했던 걸 슬쩍 물어봤습니다. 어느 부위가 제일 맛있어요? 이거는 문어는 이 머리 부분하고 그다음에 요거 아가미. 아, 이게 아가미예요? 네, 여기 아가미입니다. 이게 내장이 있었는데? 네, 내장은 다 못 먹어요. 다 버리고 요것만? 요 두 개, 요 아가미. 네, 요게 맛있고. 그 저 하나 주고 김 사장 하나 잡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다리. 다리? 예. 네. 다리가 꼴찌구만. 다리가 꼴찌예요. 에이고, 다리만 먹었지. 오돌거린다고.
빗물은 색이 고와 꽃무느라고도 하고 힘이 좋아 대무느라고도 한다죠. 고성무느가 맛있기로 이름난 데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고성 앞바다는 수심이 깊고 수온이 낮기 때문에 문어살이 달고 차리다고 합니다. 문어로 만들어도 맛있죠. 여기에서 문어 나는 고장이니까 쫄깃쫄깃하겠죠 아무래도. 그동안 물회라면 섭섭장게 먹어봤지만 문어 물회는 처음이었는데요. 아 여긴 육수가 넉넉하더군요. 국물을 마시기도 합니까? 예. 국물은 뭐 이거 소화제예요. 네 국물이. 네 국물이 아주 국물 소화제. 고성 앞바다 해산물을 우려낸 육수에 저도장 피문으로 만든 문어물회. 와. 아, 그 국물 자체가 아주 일품이네요. 예, 예. 맛있게 만드셨습니다. 예, 아, 맛있습니다. 여기다가 국수를 말아줬으면 더 맛있습니다. 아, 여기 국수? 예,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예. 아, 여기 국물에? 어, 맛있겠어요. 예, 물에도 국수가 있어요. 아니, 예. 지금 이 문어하고 국수하고 또 연이 참 좋네. 이거 문어 삶은 물이에요. 고성에선 문어 삶은 물도 안 버린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광남 씨는 그걸 이용해서 색다른 음식을 만들어냈답니다. 내가 고향은 죽변이고 경상도 죽변. 다시 이제 올라와서 강원도 왔는데 보니까 여기로 오니까 오징어보다도 문어가 많이 나는 곳이야. 그래서 문어를 칼국수를 한번 해 먹어보니까 더 맛있더라. 원래 이 음식은 고성 토박이인 아내가 친정어머니께 배운 오징어 고추장 칼국수였다는데요. 오징어 대신 문어를 넣고 끓여보니 감칠맛이 더 좋더랍니다. 이번엔 숙자 씨가 잘 알려지지 않은 문어 무침을 하나 만들어 보겠다는데요. 글쎄요, 우리 간장을 넣나 봅니다. 초장을 넣으면 텁텁한 맛이 있는가 하면 요거는 간장 무침은 밥반찬으로도 좋고 맛있어요. 명절 때든가 뭐 이러면은 식구들이 이 간장에 무친 걸 더 좋아해요. 이 문어를 제사상에 올리기도 했다고 하죠? 예, 예, 여기 고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네, 조선 왕조 실록 세종편에 보면요, 이 강원도 고성에 수령인 최모 씨가 당시 대사원한테 뇌물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사원이면 종이품이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차관급이죠. 근데 그 뇌물을 준 것이 이 문어 두 마리였대요. 아, 참. 문어 두 마리 준 게 뇌물 수수가 됐으니 이 문어가 얼마나 귀했다는 얘기였습니까? 동해 최북단 항구에서만 맛볼 수 있는 저도 어장 문어 물회.